뭐 왜 문근영 씨 때문에? 얼짱이라는 그런 게 붐이었을 때 제가 우연찮게 그런 얼짱으로 이름 좀 타가지고 아하 네. 어디 얼짱이었구나 다모임이라고 아 다모임이야 이쪽은? 아 다모임 지난번에 하두리 강혜민 씨 알아요? 강혜민 하두리 얼짱이에요 솔직히 제 뒤에 갔던 것 같아요 아하 아, 저는 얼짱 1기 얼짱 1기 어어 아, 그러니까 얼짱의 완전 원조야? 완전 얼짱 네. 그냥 전체 원조, 단독으로 원조 원조 네. 그래서 문근영은 어떻게 된 거야? 근영이도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어. 이제 뭐 친구들 사이에서 야 요즘 얘가 뭐 좀 괜찮게 생겼다 김혜성이가? 어. 근영이가 이제 사무실에 추천을 한 거죠 아. 그 문근영 씨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좀 친해 그래서? 그렇게 친하진 않고요 그냥 어. 항상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본인 이쪽으로 네. 들어오게 되네 아, 이쪽을 아. 제가 뭐 꿈이 없이 살았다가 원래 뭐 하고 싶었었어요? 아~ 원래요? 아, 어렸을 때 원래 태권도를 하다가 아,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 오후 2시부터 저희가 오후 11시까지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,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었는데 나름 또 부산에서는 잘했어요 제가 어. 체급에서 1, 2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유독 큰 대회랑은 인연이 없더라고요 아, 대표 선발전 이럴 때는 8강에서 떨어지고 안 되게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, 아니, 일단, 아 지금 안 한 지 너무 오래돼 아니 안 돼요 지금 적용도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혜성 씨 발표 좀 한 번 해 회출하고 그래 주특기가 찍기여가지고 아 찍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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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단까지 땄어요 몇 단? 저 3단이요 별다 혜성 씨 찍기 미친 매섭네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올렸으면 그런데 올라가는 게 개운치가 않은 상황에서 소리 막 빡 이렇게 나니까 야 김혜성 씨 박수는 처음 들어봤는데 박수는 처음 들어봤어 빡! 빡! 제 목소리 빡! 이거 안 시켰으면 어떡하냐